목에 초크 좀. 예. 목에 초크 좀. 아, 목에 초크. 아, 원래 당구도 예. 그때 뜻사람이에요. 이거 하잖아요. 예. 목, 저거, 목, 예. 목이 갈 때도. 키를 잡고 자세를 잡을 때, 예, 그때 남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. 오, 섹시해. 네. 그래서 기자님들도 그때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으시더라고요. 오. 네. 예, 예. 네, 물론 남 얘기지만, 예. 네. 어? 에이. 네. 사실 저는 몸매가 굉장히, 소박해서. 어, 왜? 아니, 네. 저도 그런 은근히 섹시한 그 포즈의 사진들이 욕심이 나더라고요. 예. 그래서 패드의 도움도 받아보고 했지만. 솔직하게. 아무도 알아주시지를 않더라고요, 저의 예. 노력을. 되게 예쁘시던데요, 네. 사진 보니까. 맞아요. 아니, 되게 괜찮던데. 아니, 박성광 씨 어딜 보고 그렇게 괜찮다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? 승기 씨랑 같은 생각입니다.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. 네. 상대 선수에게 그런 게 신경이 쓰여요? 조금 쓰여요. 그게 어? 직접적으로 제 눈에 띄기 때문에 저도 네. 보고 싶지 않지만 네, 남성분들처럼 제 눈에 띄더라고요. 예. 당구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심리가 들어간 것 같지만 결국 본인만 잘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근데 기싸움이 그렇게 중요합니까? 네, 어떤 선수 같은 경우는 수비를 하고 딱 이제 자기 타석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 뒷모습을 보면서 네, 이렇게 큐를 들고 이렇게 딱 총을 쏘는 신용을 해요. 아, 상대 선수 등 뒤에서? 네, 그러면 그 선수만 모르고 모든 관중들과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굉장히 즐겁게 돼요. 그래서 저절로 분위기가 그 서양 선수한테 가기 때문에 네, 그런 부분도 있고. 자꾸 어바이샷을 통해가지고 기승제압을 하는 거죠. 본인 위주로. 예. 형이 옛날에 그거 하시던 그거 모래 위로. 비슷한 거네요, 형. 그 전에 스타킹부터 보세요. 근데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조금이라도 동료가 되면 그게 말리는 거지 않습니까? 네, 제가 세계대회를 할 때 16강전을 보는데 일본 선수가 그렇게 말리는 걸 제 눈으로 직접 목격을 했어요. 네, 그래서 저도 굉장히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많고 그 선수가 모션을 취할 때 일본 선수가 웃더라고요. 호응을 하더라고요, 상대 선수한테. 예. 말려든 거죠. 나는 절대 저러면 안 되겠다. 그래서 결국은 그 서양 선수가 올라와서 저랑 또 8강전에서 붙게 됐어요. 예. 그래서 정말 저는 테이블만 보고 공만 봤어요. 그래서 네, 우승을 하게 됐다는. 정말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. 한 선수가 치명적인 실수를 한 거예요. 예. 네, 그러다가 너무 화가 났나 봐요. 그 자리에서 이렇게 세팅을 하다가 그 테이블 이렇게 쿠션 위에 이렇게 초크 놓는 곳 있잖아요. 예, 나무. 거기를 향해서 쿵 박았어요. 머리를? 네. 예. 자해를 한 거네요? 네. 쿵 박고 그대로 쓰러졌어요. 네. 그래서 그대로 119에 실려갔었어요. 얼짱 당구 스타다 뭐 이래가지고 얼짱 당구 선수로 이제 굉장히 그 인터넷에서도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, 예.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대시하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많죠, 대시해오는 분들이. 많겠죠. 조금. 만나달라, 연락해달라 이런 분들 많죠. 와. 어떻게 다 대처합니까? 연애를 하게 되면 당구보다 더 재밌을 것 같아서 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럼 나를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? 네? 연애를.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. 오?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네.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? 동갑이에요. 아, 저랑 동갑이에요? 네. 어떻게 연애를 한 번도 이성기 어때요? 네? 이성기 이제 또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? 어때요? 솔직하게 남자 이성기 어떻습니까? 실제로 보니까 정말 멋있으신데 네? 예. 정말 잘생기셨네요. 아마 일주일 후에 승기 씨 핸드폰에 최현아 씨 번호가 있을 텐데 와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는요 올 연말에 콘서트에 아마 차현아 씨가 아주 뭐 묵직한 코미디언 후배 한 명이 네. 탄생을 했습니다. 성광, 성광! 박성광! SBS 정말 오래간만이시죠? 처음입니다. 처음입니까? 우리 SBS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지금 모든 게 낯설고 지금 왜 선배들이 다들 많이 나오셨거든요. 예. 왜 힘들어하고 갔는지를 느끼고 있습니다. 개그 콘서트에 선배님들이 상당히 많이 다녀가셨어요. 네. 네.